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태영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파이오링크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및 정유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화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FOMC 의사록 여파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과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분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면서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줬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2,9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마지막에 밑꼬리 달리면서 회복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는 점, 그 점에서 이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우리가 그 기술주보다는 자산 저평가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보다는 저평가된 이 자산이 좀 많은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뭐 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갔던 기술주들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이런 것들에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건설주나 은행주, 보험주, 차강주 이런 코로나 시기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자산주,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부근에서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보다는 자산 저평가주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관심주로는 태영건설 관심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뭐 대형 건설주보다 태형 건설을 뽑은 이유는 태형 건설은 이제 택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짓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해서 이전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자체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선 정책에서 주택공급과 도시개발 이런 사업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공급 이슈가 공통된 정책이기 때문에 대선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건설의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하게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1년에는 총 5,500세대의 분양, 그리고 2025년에는 9,000세대의 분양 목표로 분양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자체 현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포 지역 도시개발 8,500세대, 신경주 2차 1,400세대, 창원 복합행정타운 3,000세대, 네오시티 뭐 3,700세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착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24년까지는 실적 증가가 전망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본 차트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 EPS가 15,000원대인데 15,000원대 PER이 1.1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테이퍼링 소식과 함께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저평가주를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하셔가지고 금리 상승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태양거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태현 대리였고요. 다음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한국도 좀 증시가 내려갔다 출발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동시효과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장 초반에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주 위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계속 좀 매수세가 그래도 받쳐주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세계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 하락하거나 보합 정도의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좀 강세 반등을 했었던 이유도 물론 전일이라든지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어쨌든 실적을 좀 덮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이 꾸준히 좀 나오게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증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12월 FOMC 이후로 양적 긴축에 대한 이 새로운 발언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거 애플이 시총이 뭐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10% 급등했을 때에도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증시가 상승했었던 만큼 일단은 실적 발표가 될 때까지는 꿈에는 자제하시고 밑에서는 어쨌든 조금씩 더 담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3월부터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1월달이나 2월달에는 분명히 한 번은 반등을 주고 금리 인상도 다시 빠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됐을 때에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서 단기적으로 좀 짧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달 일단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꼽히는 그 달쯤에서는 좀 비중을 오히려 좀 낮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쯤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오리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뭐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쪽도 결국 수혜주로 편입이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및 이 웹 방화벽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안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트래픽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보안 강화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 섹터가 아직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든지 보안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과 정책적인 수혜도 맞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수혜를 크게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최대 주주가 NHN인데 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또 확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이 파이오링크의 실적은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웹 방압 쪽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그리고 AI라든지 메타버스 또는 마이데이터 이런 부분 즉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시대에서는 결국은 이 트래픽 폭증에 대한 이 보안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라든지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 미리 좀 낮은 가격에서 챙겨놓을 수 저가에서 미리 좀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오링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